네, 우리 삼프로TV 퇴근길 라이브 솔프리님과 함께 오늘 시작하겠고 채팅창에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올라와서 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프로 인생 최초 상한가를 맞아 버렸습니다. 맞아 버렸습니다. 하면 된다. 승리할 수 있다. 40종목 중에 결국 하나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기세라면 80종목으로 늘린다. 두 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 맞겠네요. 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안 받아주네. 자, 하여튼 오늘 시장 어땠는지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그분들의 주식이 올라야지요. 네, 물론 뭐 그건 당연한 예. 진심 어리게 어색할 아... 수가 좋으면서 조금 더 샀어야 했는데 비중이 너무 작아 마음이 아파요. 지금 속상해하고 있어. 비중이 네. 작아가지고 지금 네. 비중이요? 전체 계좌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비중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전체 계좌에 영향을 그렇게 주진 못합니다. 지난번 제가 네. PB로서 질문 드렸을 때 뭐 계좌 네. 포트폴리오가 한 50개 정도 예, 40개 좀 넘습니다. 해외 주식 네. 포함 50개. 아, 해외 주식 하면 참 50개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쨌든 그 책들을 사 보시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뭐 이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뭐 그게 실제 그럴지는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애누리 없이 축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형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크로 지표도 조금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상승이 됐지만 사실 전일 저점에서 반등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55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던 장이었는데 종가 기준에 2600원짜리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침에 경계 매물이 좀 나왔고요. 오늘 밤 미국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시초가는 마이너스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외신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관세 철폐 혹은 인하 논의가 된다고 시장이 좀 알려지면서 시장이 낙폭을 좀 줄였고요. 9시 20분경 코스피가 플러스 반전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뭐 국제유가 하락이나 뭐 CPI 피크아웃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틀간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따라 시장은 다소 약간 밀리긴 했지만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매도세가 계속 아침에 이루어졌고요. 기관의 선물 매수는 좀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오전 한때 업종별로는 뭐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의료종밀 업종이나 종이목재, 해운 포함한 운수창고, 그다음 음식료, 백화점, 화장품 면세점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금융이나 건설, 뭐 기계, 철강, 경기 민감주는 다소 약세가 되었습니다. 10시 30분경에 중국의 4월의 CPI, PPI가 발표됐는데 대부분 이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 생각이 됐지만 좀 뜯어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4월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 그리고 4월 PPI 경우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모두 3월 수치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해석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 상해 증시가 개장하면서 0.31%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중국 장시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낙폭을 다소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도 플러스 반등 시도를 했고요. 시장이 이제 실적 호전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다소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온다는 느낌도 좀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호실적을 계속 발표했던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강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또 네. 나타났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중국의 항셍이나 상해 지수가 1% 중반 그리고 심천 지수가 3% 중반까지 상승을 강세를 보이면서 5장 들면서 기관이 특히 금융 투자에 코스닥 순매수 전환이 보였고요. 2590포인트대에서 이제 코스피는 등락을 계속하다가 2600포인트 돌파를 시도했지만 종가물이 없는 경계 매물 출회 때문에 코스피 2600 돌파는 조금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튼 그래도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 솔프님께 사과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아까 그 하이파이브를 하셨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봤어요. 저는 눈 감고 있는 거 봤습니다. 네. 아 그러시죠? 아 그렇고 네. 혹시라도 저 제가 머쓱 어색? 아유 한번 더 할까요? 아유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이미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다 저희 네, 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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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또
섹터별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매크로 지표를 좀 빠르게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중국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뭐 하나의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봉쇄 관련된 이슈가 다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급감하면 다소 좀 어느 정도 이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5월, 6월 지나면서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WHO 관련된 이슈도 이 관련이 있었고요. 두 번째 관련된 매크로 지표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기대입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과거에 냈던 리포트 자료를 좀 발췌했던 뭐 이게 화면인데 이게 화면이 좀 작아 보이시면 오늘 라이브 말고 나중에 만약에 이 저희 컨텐츠가 다시 올라오면 네. 한 번 더 좀 집에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저희가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뭐 위에부터 보시죠. 일단 뭐 관세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으흠.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그 다음 오른쪽 표를 보시면 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품목 중에 중간재 적용 비율이 93%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중간재 무역을 만약에 미국이 이제 대중국과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이 중간재 무역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 높은 중간재 쪽에 비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국과 한국 수출에서 어디 부분이냐 밑에 쪽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화면을 내려주시면 네.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중국과 한국 수출에서 이제 비중을 봤을 때는 전자, 기계, 그다음에 섬유 의복, 비철, 화학 분야의 물량이 증대된다는 이제 이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섹터들이 이번 관세 인하 때문에 수혜 업종으로 사실 언급이 좀 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위안화 강세 유도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하방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악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6월에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USTR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명분을 좀 주는 입장에서 프로세스를 굳이 따진다. 하면 7월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이 관세 인하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냐 했더니 결정된 방안은 없고 그냥 협의 중이다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뉴스에 조금 비중 있게 이야기가 되면서 중국 장세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국내도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미국 물가 지표인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아마 심야 라이브 할 때 글로벌 라이브 할 때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4월 소비자 물가 예상은 헤드라인이 8.1%니까 3월에 8.5% 대비 상승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컨센서스는 6%니까 3월에 6.5% 대비로도 이제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센에 만약에 부합이 만약에 한다면 물가 정점에 대한 이슈가 해석하기 좀 또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뭐 첫 번째 한 달로 이제 만족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음 달에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유가 부분도 100달러 선까지 좀 밀리고 있고 물론 이게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리고는 있지만 아무튼 네. 물가 지표가 좀 전체적으로 좀 하방에 내려간다면은 아마 정점 통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다소 좀 안도감 유입도 시장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표를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내온 리포트 자료를 이제 표로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부분 보면 결국은 이번에 이제 3, 4월 지나면서 피크를 치고 어느 정도 저런 경로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는 폭이 조금 뭐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좀 하향 곡선이 이번 피크를 이후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될지 컨센대로 될지 아니면 컨센보다 상회하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또 시장은 거꾸로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네. 대한 이슈가 지금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지금 그 강세론자인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에너지주가 급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PER 10배가 안 되는 업종인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캐피출레이션 그러니까 항복에 대한 단계가 아니냐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뭐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 부분에 이제 좀 설명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 관련된 시장이 저렇게 흘러온 뭐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빨간색이 2022년도 지금
경로인데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1990년 이후로 약간 평균적인 어떤 시세를 벗어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집어던지는 시장이 최근에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강세론자 입장에서는 좀 펼친 부분이 있는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38까지 올랐다가 어제 아마 빅스가 마지막으로 32.99, 그러니까 33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표 하나 보여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걸 보면 지금 1990년부터 쭉 연초 대비로 따져보면 올해가 제일 많이 빠진 해라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2022년 그쵸? 저 빨간색이 다소 좀 예외적으로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이 좀 연초 효과라 그래가지고 네. 연초에 좀 올라가다가 이제 강강욱 작가 얘기하시는 뭐 세린메이 얘기 나오면서 좀 빠지고 5월부터 좀 가을까지 빠지다가 연말에 오르고 이런 게 좀 통계적으로는 패턴인데 뭐 한국도 미국도 이렇게 연초부터 주구장창 빠진 케이스는 진짜 좀 흔치 않는 근래에는 좀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빠진 횟수를 따졌을 때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 따지더라도 아마 역사적으로 두 번째 정도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요? 올해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도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밈 주식 같은 경우도 70, 80% 급락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많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아직 많습니다. S&P 네. 기준으로 봐서는 3,700에서 3,800 정도까지 남아있다는 이슈가 되게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는 더 빠져야 되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갈지. 근데 이제 국내 시장 저점도 대충 보면은 한 2,500 정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2,600에서 5% 정도 빠지면 2,500 언저리거든요, 코스피가.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정말 저점을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점을 조금 더 이제 낮게 보는 쪽도 있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이 와 있다 이건데 뭐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빅스 지수를 한번 보시면 한 가지 더 마지막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빅스 지수 관련된 지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 빅스가 이제 32.99 그러니까 33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 38까지가 아마 이틀 전에 38까지 올랐다가 약간 밀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빅스 지수의 어떤 그 분포에 따라서 12개월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22에서 한 25 정도 이렇게 어정쩡하게 움직이면 수익률이 그 뒤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흘렀을 때 수익률이 제일 낮았고요. 네. 30 이상 올라가면 역시나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게 한국 시장하고는 뭐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이런 빅스 지수가 치솟았을 때 수익률을 본다면 한국 시장의 뭐 변동성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35 이상, 40 이상 넘어가면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빅스가 그렇게만 치솟았다는 건 대체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싸게 네. 산다 이런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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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6개월 이상 12개월 이렇게 장기로 봤을 때 S&P 500에 관련된 수익률을 나타낸 분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 좀 매크로 지표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테마별로 섹터별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해운주가 역시 오늘 좋았습니다. 뭐 WHO의 중국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왔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WHO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봉쇄 가능성,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중국 쪽에 이제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게 좀 부각이 나타냈고 사실 10일 기준 BDI가 올해 최고치인 2,93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1,296포인트니까 저점을 찍은 뒤에 3개월 만에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이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또 석탄을 해상 운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최근에 상승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운주가 오늘 좋았고요. 또 페노션 관련된 실적 발표도 오늘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조 4,409억 원. 그러니까 전년비 112%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1,691억 원으로서 전년비 246%. 컨센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약 70% 이상 급등하는 초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당기순이익도 1,629억 원. 전년비 198%를 급증해서 페노션 과 관련된 지표가 또 나오면서 전반적인 해운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해운 쪽의 움직임이 좋았고 또 어떤 섹터들 눈에 띄었습니까? 네. 오늘 백화점 업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웠던 섹터이긴 합니다만 뭐 소비 심리, 그러니까 엔데믹 기대감 때문에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백화점 업계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바깥쪽으로 활동이 좀 많아지시면서 이 마진율이 높은 패션 수요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화점에서 옷 판매, 그러니까 의류 판매가 제일 마진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급증세 이루어지면서 2분기도 역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명품을 많이 샀다고 또 많이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명품 많이 사서 또 이제 백화점 실적이 좋아지느냐 물어보시면 사실은 명품 구입이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마진율이 명품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워낙 이제 그 명품 업체들이 어떤 그 파워가 좀 있어갖고 네. 수수료 굉장히 조금 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명품보다는 의류 쪽이 상당히 좋고 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뭐 티셔츠 같은 뭐 가벼운 옷을 사지만 겨울 우리가 또 이제 단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의류 입장에서는 또 겨울이 이제 성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마진율이 높은 패션 쇼가 또 급증하면서 백화점들이 수익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 백화점 안 가고 이제 해외 쪽으로 돈을 쓰지 않느냐 그렇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1년간 이제 과거에 뭐 팬데믹이 아니었을 때 해외 여행 수요로 쓰는 돈들이 1년 한 6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돈들이 이제 백화점 쪽으로 이제 수요가 됐기 때문에 좋은데 해외로 나가면 백화점 쪽에 매출이 떨어지고 뭐 이익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피크아웃 이야기도 좀 많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옷도 사고 상품 소비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방,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도 살 수도 있고 옷도 살 수도 있고 선글라스도 사고 네. 뭐 화장품도 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또 관련 상품 소비가 어쨌든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상품 소비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이야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런 호실적이 발표됐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가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는 시식 코너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식 코너가 또 열리니까 또 그만큼 매출도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 쪽도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데 소비 심리는 아무튼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백화점 여기 이제 지하 1층 뭐 이런 데 이제 식품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네, 거기 보면 진짜 비싼 그 메뉴들도 빵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잘 팔리죠. 예.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소득 수준이 높아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소비할 때가 정말 이제는 뭐 해외 먹는 게 막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정말 많이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 굉장히 하여튼 꽤 비싸 보이는데도 잘 팔리는 이런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백화점에 식품도 그렇고 뭐 나머지 옷들도 그렇고. 네. 어쨌든 뭐 백화점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나와야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였고 또 식당 가도 되게 많잖아요. 뭐 밥 먹으러 온 김에 들러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를 이제 좀 지나가서 마스크 벗고 나오고 이런 환경이 되면서 그 인구 유동은 확실히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때문에 여기 IFC 쪽 현대백화점 근처 와 보면 한 2주 전부터 확실히 넘어올 때. 그 사람이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네네. 네. 그렇기도 하고 어제 제가 사실은 그 극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아 또 투자 관점에서 가신 거죠? 예. 뭐 네. 또 역시 영화를 가부장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대혼돈의 뭐 멀티버스인가 그거요. 네네 보러 네. 갔는데 뭐 영화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가봤더니 네. 와 IMAX관은요 평일인데도 완전히 그냥. 꽉꽉 차고 IMAX관이면 용산 그렇죠. 네, 네. IMAX. 그리고 전반적으로 CGV 안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팝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 손에 들고 계시니까 이게 팝콘이 굉장히 이제 뭐 영화 산업 영화관 입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이 정도. 근데 이제 라인업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달 이후로 굉장히 또 라인업이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아마 하반기는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나오고 계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근데 팝콘은 일단 이제 살 때 항상 이제 대짜를 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소짜 사세요? 뭐 그때 그때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늘 대짜 사시는 늘 왜냐면 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조만한 거는 예를 들어 뭐 3,000원이면 큰 게 뭐 4,500원 뭐 이러니까 에이 뭐 큰 거 이렇게 해서 탄단 말이죠. 근데 네. 먹다 보면 항상 남아요.
남고 집에 가져가긴 애매하고 그렇고. 남기고 버리지 않니 아깝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밑에를 약간 이렇게 바닥을 좀 올려서 만들면 네네. 저도 이제 작은 거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가되 조금 덜 줬으면 어떨까. 대신 가격 조금 중짜로 네, 그런 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자들 보면은 네. 가격 안 올리는데 봉지 안에 공기가 엄청 들어가가지고 질소 예, 양은 좀 적고 뭐 이런 뭐 전략 질소 파는 거에 이제 과자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질소 팝콘. 자, 하여튼 저 극장 쪽도 하반기에 굉장한 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네, 의료기기 업종 중에 오늘은 임플란트 관련주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덴티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1분기 원가율이 2019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나왔다고 하면서 덴티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이번에. 예,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늘 어쨌든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임플란트 특성상 이제 재료비 비율이 원가의 2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거기다 이제 부피가 또 작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낮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설비 투자를 또 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발생이 굉장히 낮은 원가율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1분기가 치과업계 굉장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올해 연간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 자료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그 미용기기 중에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네. 아침에 3% 이상 올랐다가 종가 무릎에 마이너스 3%로 그냥 네. 또 약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1분기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전년비 47.8%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그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기기가 1월 달에 판매 대수가 100대 정도였는데 4월 달 누적 판매 대수가 내수 부분에서 700대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규제 때문에 수출이 좀 안 좋았지만 실제 브라질 같은 쪽에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소모품 수출도 47.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오늘 사실은 그 새로운 뉴스가 사실 된 거죠. 뭐 그런 부분인데 하반기에 또 신제품 뭐 볼류머라는 그 제품이 나오면서 허가를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서 나쁘지 않은 스토리인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올해가 약 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적에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네트워크 병원에 판매가 될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 그 내수 매출 추정치의 15% 정도 수준이 이제 판매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전체 판관 비율이 27.7%로 다소 좀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나중에 장비 판매 이후에 이제 소모품 비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시장이 이제 어쨌든 1분기 때 중국에서 이제 그 격리가 계속 이어져서 이거에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률이 다 개선된 실적들이 나와서 일단 업황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임플란트 업계가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서 좀 오늘 좀 시장이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하실 만한 게 오늘 이제 그 5월달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열흘치 수출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됩니다. 네. 이게 열흘치 나오고 중간에 이제 20일 때 나오고 월말에 한 달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에스테틱 전체 수출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와서 전체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그 업체별로는 조금 분위기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에스테틱 그 미용기기에서 주로 많이 보시는 종목들이 이제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종목들이 대표 종목인데 네. 오늘 이제 제이시스 메디카는 한 6% 정도 올랐고 이제 루트로닉이랑 클래시스는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지역별 세부 데이터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전체 데이터는 좋았는데 좀 세부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네, 네, 그냥 네.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도 이 통계 보면은 월별 데이터 보실 때
1일에서 10일치 데이터는 그렇게 큰 대표성은 없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어떤 업체별로 따라서 좀 월초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도 있고 네. 뭐 중순이나 월 말에 이렇게 수출이 많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체 통계로는 5월 전체 데이터들은 흐름들은 좋아서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세부 데이터 조금 뭐 지켜보시면서 21일에 발표되는 20일치 데이터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출이 뭐 업체별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죠? 예를 들면 뭐 안산이 만산 뭐 이럴 때 이제 안산에 있는 지역들 저 업체들이 뭐 있는지를 이제 알면 어디에서 얼마 수출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나중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어느 회사가 조금 더 괜찮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딱 대표되는 회사만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엄청난 디테일업을 하시는데. 디테일을 하시네요. 네, 정말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수출 지표 가운데 오늘 그냥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라면 수출 지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라면 수출이요? 네네. 네. 물론 이제 뭐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월말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월별 기준으로 중국도 봉쇄가 됐는데 중국 쪽도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가 라면 쪽도 괜찮았다 보시면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 우리 솔프로님 사슴 눈에 또 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슴 눈이요? 네. 네. 솔프로님의 네. 사슴 같은 눈망울에 네, 빠져드신 분들. 혹시 사슴 광고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사슴 녹용. 녹용.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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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키워드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슴. 연관 검색어, 뭐 이런 것들. 네. 예. 자, 그리고 또, 왜, 저 테크놀로직스는 안 나와요, 오늘? 나 그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지금 앞에 다 했는데 다 하신 거예요? 아, 다 지나갔구나. 네. 네. 무중 섹터는 따로 없어. 아니 그리고 오늘 저 뭡니까 그 KMW 같은 5G 장비 이쪽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아 뭐 5G 전반적으로 반짝 거리긴 했는데 뭐 특히 KMW가 좀 많이 올랐죠. 아 그렇습니까? 네, 특히 네. KMW가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지난번 한 두어 번 정도 소개는 한 것 같은데 네. 분위기는 좀 좋아진다.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고 이 지금 어쨌든 5G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였던 KMW는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는 가장 좀 늦은 편에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의 속도는 좀 늦은 편에 속하나 네.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좀 좋아지는데 음흠. 밸류션 부분은 아직은 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조금은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워낙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아진다 했다가 또 어려웠던 주가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좀 믿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층층이 또 매물벽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이제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호실적을 내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시장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오늘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바이오요? 아니구나. 뭐 바이오. 아 나만 괜찮아. 아, 난 바이오도 오늘 괜찮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그제. 그렇죠. 모든 씨와 네, 네, 본인 네. 포트 중심. 네, 네, 네. 바이오 종목들이 네. 상대적으로 오늘 좀 튀는 종목들이 괜찮았죠.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HLB 테라퓨릭스. 오늘 한 9%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보유 종목이십니까? 아, 물론입니다. 징징쇼에도 났던 네. 그 종목인데 네, 네. 지금 현재 -75%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섹터 보시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바이오에 호재가 있었다기보다 오늘 이제 약간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뒤에 그 저희 최창규 원장님 설명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코스닥 150에 있는 인덱스 종목들이 좀 오늘 강세가 좀 센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는 그동안 이제 좀 매도로 감안했던 선물이나 이런 포지션들을 일부 조금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IT 쪽에서 저 150에 편입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도 150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네. 아마 바이오는 어떤 섹터 전반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증시에 좀 이렇게 좀 눌려 있던 수급들이 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아하. 그런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출연 때부터 이제
그 종프로님께서 따로 이 메시지를 주시면. 아유 그런 건 안 됩니다. 아유 그 방송의 사유화는 저는 절대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신 방송 제가 아유, 차단하겠습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하다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다 나오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제가 이제 워낙 여러 섹터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가능성 좀 높지만. 대부분도 걸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섹터들이. 그렇죠. 거의 네, 다 걸립니다 네, 사실.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섹터가 아마 일각에서는 없는 섹터는 일부러 사신다는 설도 있습니다 보니까. 모아간다. 징징쇼를 위해서. 아, 없는 섹터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 섹터가 아니라 이제 종목이죠. 그 섹터나 그렇죠, 그 종목을 그렇죠, 갖고 계신지가 예. 문제니까. 삼전 하이닉스만 없고 나머지는 뭐 대체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제조 네. 요것만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반도체 장비는 또 있어요. 아 장비는 있고 제조는 네, 제조랑 소재는 없고 이게 너무 큰 기업들은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아 이제 시총 상위주들 일단 네. 믿고 거르는 네, 조금 저는 그쪽이랑 안 맞습니다. 아, 반도체 말씀하셔갖고 잠깐 그 DB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DB? 네 그게 이제 지금 그 지주사 전환을 지금 요청받았다는 네. 공시가 아마 아까 좀 전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DB 같은 경우는 DB 하이텍 지분이 한 12%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네, 알고 현재 있거든요. 현재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유사 전환하려면은 30% 채워야 예, 30% 되죠. 채워야 되니까 30% 채우려면 한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DB하이텍 시가총액이 한 3조 원절이니까 그럼 5천억을 쓸 건가 지분을 위해서 아니면은 매각할 건가 이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네? 이 글로벌 한 10위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9위 업체가 최근에 매각이 되면서 한 7조 원 정도의 매각이 됐습니다. 10위 업체는 이제 9위 업체하고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고 보면 네? 만약에 DB가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뭐 5천억을 들여서 30%를 채울 건가 아니면 매각이 될 건가 뭐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이 뭔가 좀 뉴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사실 오면서 좀 했거든요. 아, 그것도 한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제 DB하이텍이 DB그룹 전체 어떤 여기서 좀 뭐 차지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네. 사실 이제 이 회사를 매각해 버리려고 하고 하면은 좀 그룹의 축을 잘라내는 일이 될 거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네. 결정을 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5천억을 어디서 구해서 이걸 지분을 산다는 것도 DB 입장에서는 또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라 뭐 변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특징 섹터 더 있습니까? 네, 뭐 제지 골판지 쪽인데요. 뭐 아. 지금 영풍 제지 매각 흥행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3일 PWC 주관사로 이제 매각을 추진하는데 이게 영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인 IPM 코리아도 실사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됐고요. IPM 같은 이런 회사는 제지 사업의 경험이 또 없기 때문에 아마 실사 이후에도 인수 컨소시엄을 결성하면서 이제 제지 국내 제지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입찰은 이제 진행하면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아마 이번 달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세계 2위 종이 산업 대국인 미국에서 최근에 종이 대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7천만 톤 이상의 제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아마 지난해 북미 제지 생산 능력은 약 250만 톤 정도 감소를 하게 됐고요. 2019년도와 비교하면 약 20% 급감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도 당연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택배 물량 증가 때문에 골판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네. 제지 수급을 차질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제지 산업이 되게 진입목적이 되게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제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새로 높다.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지는? 그렇다 하더라고. 이게 제지 업종이 그냥 제품은 종이라서 좀 가벼워 보이는데 업체 자체는 전형적인 장비 산업이거든요. 설치 산업. 그러니까 이제 큰 부지에 대규모의 기계 장치 투자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굉장히 성장 산업이고 호황이면 너도 나도 신규 투자자들이 뛰어들 하겠는데. 텐데 사실 지금 업종 자체는 좀 사양 산업이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새로 뛰어들기는 투자 규모가 만만치 않은 지금 잠깐 반짝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근데 사실 제지 그 조금 나눠 보실 필요는 있는 게 네. 크게 보면 이제 인쇄용지 산업이랑 골판지 쪽이 있는데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요 증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제 골판지는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포장재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택배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면 늘수록 우리가 뭐 택배를 보낼 때 그냥 물건만 보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골판지 상자에 포장을 해서 오게 되는데 이 물동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금 골판지 수요는 같이 늘고 있는 형태라서
오히려 지금 골판지가 과거에는 좀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중장기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좀 인기가 없는 업종을 보실 때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자연스럽게 업체들이 과점화가 돼갑니다. 예. 국내 골판지 업체 같은 경우도 지난 한 10년 정도 살펴보시면 네. 이미 뭐 다섯 개의 큰 기업들 중심으로 다 과점화가 돼 있거든요. 음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이 남아있는 기업들에게 가격 결정권이라는 게 생기게 생기겠죠.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밸류에이션 낮은 기업이 가격 결정권이 생기면 음흠. 턴어라운드하는 게 올해 뭐 철강에서도 보이고 과거 이제 골판지에서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지가 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 산업을 볼 때는 당연히 매출의 그로스를 봐야 되지만 네. 좀 약간 저성장 산업에서 꾸준한 업종들을 보실 때는 이 업종 내에서 과점화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같은 시장이지만 공급하는 플레이어가 줄어들면 어느 순간에는 가격 결정권이 생기면서 네. 턴어라운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제지 쪽은 제가 볼 땐 특수 제지 쪽으로 들어오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수 제지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종이 호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아닌 비닐 혹은 저 뭐 은박지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 모든 생활용품 관련된 이거 다 종이로 바뀔 거다. 전 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정 프로는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컵도 지금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뭐 반찬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이 재질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종이 회사, 제지 회사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업체들이 대부분 인쇄용지 쪽보다는 백판지나 골판지 쪽에 포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 이미 다 얘기 나온 겁니까, 그거 혹시?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카테고리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또 시간 끌었을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네. 수요가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흠. 똑같은 수요가 증가되지 않으면 뭐 이게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도 힘든데 네. 사실 뭐 농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거잖아요. 과점돼 있고 몇 개 없는데 이제 이게 예, 자율주행화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건데 뭐 TYM이나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뭐 우리가 언제 농기계 주식을 샀겠습니까 시장에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을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잘 이렇게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있을까요 오늘? 네, 화장품 쪽인데요. 네. 그 지금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만날지는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만나자 이런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로 인해서 중단됐던 아모레퍼시픽 상하이 공장이 최근에 재가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상하이 공장은 이제 이니스프리나 마몽드, 에뛰드 등의 제품이 이제 연간 1억 개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 공장이고 중국 소비 물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CJ 올리브 영이 오늘 이제 언론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나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오프라인 매장 매출도 28%나 증가해서 네. 온 오프 전반적으로 다 호실적이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 올해도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색조 쪽에 좀 더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모레퍼시픽 상하이 공장 재가동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근데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주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뭐 코리아나 뭐 토니모리, 클리오, 바이온 뭐 이런 종목들인데 바이온 이 종목은 제가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아. 시가총액이 한 55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수급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뭐 사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렇게 수급이 좀 많이 예, 아주 작은 종목으로 좀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섹터별로도 이 정도 살펴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코스피가 약간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의미 있는 한 1.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도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괜찮아지지 않으셨을까.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로는 뭐 5% 10% 오른 종목들이 꽤 많았으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출연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평생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은영 부장님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